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처럼 영상을 만들거나 혹은 방송을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꼭 있어야 하는 장비 중에 하나가 이 마이크입니다. 마이크가 중요할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직접 이 동영상을 찍어 보시면 바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저도 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 영상을 보셨으면 늘 제가 여기 가슴에 핀마이크를 쓰고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만약 이런 마이크 없이 그냥 촬영을 했다면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목소리를 듣기가 지금보다는 많이 불편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독 저는 이 마이크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그 중에 속칭 이 샷건 마이크라고 불리는 이 지향성 마이크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제가 운 좋게도 이 에버미디어의 파트너 유튜버거든요. 이상하게 보셔도 뭐야? 이게 할 말이 없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에버미디어에서 마이크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어떤 마이크인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파트너 유튜버라는 거지 제가 이거 협찬 받아서 리뷰하는 건 아니니까 솔직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녀석은 에버미디어의 라이브 스트리머 마이크 AM133입니다. 일단 제품 언박싱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제품 포장은 뭐늘 그렇듯 이 얇고 투명한 비닐로 감싸져 있습니다. 저는 이 비닐을 뜯는 이 순간이 가장 즐겁죠. 이제 이 녀석의 속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열자마자 뭔가 보이는데 이거는 마이크겠죠. 일단 이 녀석은 조금 있다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뭔가 부속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이 한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게 해줄 것처럼 생긴 이 윈드실드가 있네요.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케이블도 있습니다. 쇼크 마운트도 있네요. 마이크가 작아 보이던데 뭐 있을 건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탁상용 스탠드도 있습니다. 아주 얇은 매뉴얼도 함께 있네요. 네,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그다지 관심은 안 가네요. 마지막으로 뭔가 이 명품의 향기가 물씬 나는 파우치가 있습니다. 내부는 비어 있네요. 이 샷건 마이크 하나에 구성품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이라면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뭐 아무리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이크는 결국 마이크의 성능이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유선의 불편함을 참아가며 핀마이크를 사용했던 가장 큰 이유도 정확한 음성 전달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 속칭 이 샷건 마이크라고 불리는 디자인의 이 제품은 얼마나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서 휴대폰 내장 마이크와 AM133을 사용해서 촬영한 영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 반갑습니다. 아토입니다. 지금은 AM133 마이크를 사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느껴지십니까? 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내장 마이크를 사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들은 그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어떠셨나요? 이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듣고 느끼신 게 가장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야외는 어떨까요? 가볍게 집 앞에 나가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잠깐 밖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야외에서 촬영할 때 과연 녹음이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는 의미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에 있는 내장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내장 마이크 좀 전까지만 해도 AM133으로 녹음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내장 마이크로 녹음을 하는 거는 또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한번 비교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이게 지금 녹음이 얼마나 차이가 날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다시 AM133으로 바꿨어요. 이제 AM133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고요. 양쪽을 동시에 비교를 해 보신다면 조금 확실하게 차이를 느끼실 수 있겠죠. 아무래도 야외가 조금 더 주변 소음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더 두드러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이크 성능은 여러분들이 듣고 느끼신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건 바로 전달되니까요. 제품의 가격이 7만원대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뭐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음향 장비라는 게 조금만 욕심을 내도 뭐 10만 단위는 훌쩍 넘어가는 걸 생각해 본다면 부담되는 가격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추가 지출 없이 여러모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 구성품을 생각해 본다면 뭐 가성비도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성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듣고 느끼신 걸로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AM133은 취미로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각 크리에이터에 입문하시는 분 또 스트리머들이 부담 없이 사용하기에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매일 새로운 아이템 소식과 콘텐츠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